역시 좋은 작품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. 아 감독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때 그 말은 제가 평생 연기 생활 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가주시죠. 감사합니다. 이야 최고다. 야. 모든 영상 편집에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네요. 연락 주시. 연락 주시. 연락 주시거나. 네, 아, 이건 겸손이거든. 네. 근데 또 보통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를 부끄러워 하잖아요. 근데 주상욱 씨는 특별히 이렇게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장님 때 입으셨던 그 정장은 밖에도 입고 다니셨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시나 봐요. 정장 안 입으시면 저희는 그냥 다 알아보는데 못 입어도. 네. 뭐 한때 정장만 입고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분이세요. 참 재밌는 분입니다. 좋아하세요.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. 그런 게 있어요. 사인 그래도 좀 많이 알아봐 주길 원했어요 진짜. 어딜 가든 사실 경규 형 제가 남격 처음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갔어요. 제가 남격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때 제가 정장을 안 입고 모자를 쓰고 있어도 알아봐 주실 때였는데 시골에 갔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경규 형을 딱 보더니 아이고 이경규 씨 그러면서 아, 너무 반갑다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우 여기 막 이러는 거야. 네. 저 같이 있었잖아요. 네.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.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. 나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. 가든 출연자인데. 네? 가든 출연자인데. 그리고 네. 인생에 왜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요. 제가 그냥 기준으로 삼는 거죠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. 나를 알아봐주고 뭐 내가 한 작품을 뭐 봐주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목표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인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정장도 입고 다녀보고 사실 그때도 나도 또 그러면 예능 나가면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제는 이제는 다 알아보시겠지. 아... 작년에 이사 가려고 이제 부동산을 갔는데. 아니, 진짜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? 아니,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끊기는 거는 요만한 거요.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. 부동산 할아버지. 네. 그 부동산에서. 부동산 할아버지한테 뭐라. 미리 영상 편지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야. 할아버지는 아니고 네.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아우, 참. 잘생겼다고. 어? 야, 얼굴 참 잘생겼네. 아, 뭐 영화 배우도 되겠어?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내가 참. 물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단역도 많이 하고, 그래도 뭐 대박 작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제 한 13, 14년 했으면, 네. 이젠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같아야 되는데, 야, 영화 배우를 해도 되겠다니, 이거 참. 그것도 작년에 2012년 이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혼선이 오는 거야. 어떻게 해야 이 아저씨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. 아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멘붕 오겠다. 도대체 나는 어디에 이제 뉴스에 나가야 되나. 아니면 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쭤봤죠. TV 안 보세요? 아주 궁금하더라고. 그러니까 정색하면서. 아니, 궁금하잖아. 네. 내가 어디에 출연해야 이분도 나를 알아볼 거야.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거기에 꼭 출연을 해야겠어. 난 그분도 어떤 거예요? 그분도 나를 알아보게 만들어야 돼. 난 만들어야 돼. 이게 이분이야. 그랬더니 저는 뭐 TV 잘 안 보는데 가끔 보면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만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슈퍼스타 분들.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. 아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뉴스랑 시사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? 그랬더니 아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.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마음을 다잡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신인상 타신 것도 최고령 신인상을 타셨다면서요? 아, 제가 최고령이었나요? 자이언트의 주상욱.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, 지금. 제가 이렇게 상을 참 이게 상은
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네네. 상은